자,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사진. 이거는 이제, 그, 안동 터미널, 그, 도착해서, 일단은, 그, 뭐냐, 음식점 이름이, 그, 하회도 있더라고. 아, 오늘 자꾸 이게, 그, 버벅대고 막 끊기네. 이게 내거 문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소고기 국밥을 먹었어요. 그 소고기 국밥을 먹었는데, 그 소고기 국밥에, 소고기 얼마 있는지 아세요? 그 소고기 국밥에, 그 카레 고기 조각 크기 있잖아. 그 카레에 들어가는 고기 조각 크기로, 한, 서너 개 있었나? 뭔가 소고기 국밥인데, 그냥, 소고기를 한 세네 조각을 그냥 고명으로 얹어놓은 것 같은? 고명도 아니야. 한, 그, 고명도 아니고, 한, 그, 라면 스프 분량? 한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소고기 국밥이래. 맛은 그래요. 근데, 그 국물이 내는 그 육수에는 아마 넣겠지. 근데 육수용 고기하고 먹으라고 내는 고기하고 다른가 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냥 이걸 나는 이게 빨리 나온다길래 그 빨리 나온다길래 그냥 이거를 그 시켜서 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하회마을을 갔어요. 그 하회마을을 갔는데 여기죠. 여기가 이제 그 마을 입구에서 찍은 거예요. 그 이게 하회 마을이 안동역하고 안동 터미널에서 그 버스를 탈수 있거든요. 안동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안동 터미널을 거쳐서 그 34번 국도를 따라서 쭉 가요. 그쭉 가다가 그쭉 가다가 이제 하회 장터라고 있어요. 그 주차장. 그 주차장하고 장터하고 그 세계 탈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버스를 내려야 돼요. 거기서 전부 다 내리고 그 매표소에서 표를 끊어야 돼요.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표를 끊은 다음에 이제 무료 셔틀버스로 바꿔 타야 돼요. 그걸 타면 또좀한몇분 가가지고 뭐냐 그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거기 이제 막 공연장도 있고 하는데 공연장도 있고 하는데 이제 뭐냐 그 처음에 막그 들어가서 걷다 보면요. 그 나루토 쪽이 길이 좀그 양쪽에 막 가로수들이 있고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딱그 가로수길이 딱 크게 나루 쪽그 강가 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마을을 들어가려면 사실 좀 안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 소나무길 왜 이리 많지? 약간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요. 여기 들어가면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집은 민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가게고요. 어떤 집에 박물관 있어요. 그 충효당이라고 그 유성룡이 죽은 다음에 유성룡의 자손들이 그 만든 집이 있어요. 거기가 박물관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안에 길들 막 구경하면 막 이렇게 있어 막 장승들 있고
장생들이 커플이지. 얘가 뭐 부흥초가 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소화전도요, 이렇게 민속식으로 그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군데군데 소화전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게 민속마을이 그 아무래도 초가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불에 타기 쉬운 그 재질의 집들이잖아요. 그래서 소화전들이 많아요. 소화전들이 많고, 그리고 그 하회마을은 마을 전 모든 구역이 금연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물론 그 국립공원에서도 금연이긴 한데, 여기는 국립공원은 아니고, 이게 마을의 집들 자체가 그 건축 자재들이 이게 불에 타는 재질들이라서 그래서 금연이에요. 여기는 그러한 이유로 금연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진짜 그 금연이 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사진 보여주면 이해가 될 거야. 요 집이요, 하회마을에서 그 규모가 제일 그큰 집이에요. 예전에는 막 여기서 그 스테이도 막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2013년에 그 관광객의 담뱃재에서 그 발화된 그 분리라 그 추정되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집이 한번 불탄 적이 있어요. 요 집이 한번 불탄 적이 있는데 담뱃공초 때문이었대요. 그리고 그때쯤 이요집요 가장 큰이집 관리를 혼자 한대요. 그러니까 혼자 관리하기 힘드니까 아예 이제 일반인들 출입을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그 대다수 집들은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내당을 따로 분리를 해놔요. 그 내당은 통제를 해요. 그 내당은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그 와서 마당 안에 들어와서 뭐 사진 찍고 구경하세요 그런 집도 내당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충요당도 내당은 못 가요. 그 충요당의 내당은요, 실제로 유성룡의 그 후손이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 유성룡 후손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 보여줄 사진이 그집 앞에서 셀카. 눈이 좀 힘이 좀 많이 풀렸을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자고 와가지고. 그 잠을 못 자고 와서 진짜 가는 버스, 오는 버스에서 진짜 오지게 잤어. 진짜 오지게 자가지고. 거기 잤고요. 그래서 눈에 좀 힘이 좀 풀려있죠. 그리고 자, 이거 하나 보여줄까? 입춘대길 뭐 이런 거 써놓고. 그러니까 고택이 이름 써놓은 집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다 도로명 주소 붙어있다. 그 하회마을에 있는 그 길들 다 이름 번호가 있어요. 도로 이름도 다 따로따로 있고. 이 마을 자체가 미로예요. 한번 들어오면 제대로 뭐 까먹으면 못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이고. 그리고 여기가 되게 특이한데, 하회마을에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도 기와집이야. 여긴 교회도 기와집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실 그 기와집으로 돼 있는 그 종교시설들 대부분 절이지만 그 교회나 성당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 성당 중에요. 그 한강철교 옆에 세남터 성지가 있어요. 그 세남터 기념성당이 그 기와집으로 돼 있어요. 세남터라는 곳 자체가 원래 조선시대 때그 반역자들을 처형을 하던 곳이었거든요. 한강가에서. 그래서 그 세남터에서 아무래도 이제 신부님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서 순교를 했어요. 그걸 기념해서 이제 성당을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식으로 만든 거지, 그 성당을. 그렇구요. 그래서 이 지붕 보고 살짝 세남터 생각이 났었어요. 교회 이름이 하회교회야. 하회교회가 있고요. 근데 성당은 없어. 하회마을 안에 요 안에 성당은 없어요. 근데 사실 나는 걔도 안동은 성당이 좀 많이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안동 교구거든 여기가. 나름 그거예요. 그 교구에 주교자 성당이 있는 도시예요, 안동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당이 좀 여러 개 있을 줄 알았는데 하회마을에는 성당이 없네. 그렇고 그 이제 요집. 요집이 꽤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고. 예진님 어서 와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고 요 마루에 올라가 그 앉아서 찍었나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그래서 진짜로 하회마을은요, 근데 기와집은 별로 없어요. 그 기와집은 별로 없고 약간 진짜 초가집들이 많아. 초가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충유당이라는 집이 이제 제일 중요한 집이긴 한데, 충유당은요, 그 이제 유성룡이 그 하회마을 근처 지역에다가 병산성원을 만들 때는요, 병산성원을 만든 시점은 그때예요. 그 은퇴하고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유성룡이 그 부친의 3년상을 치르기 위해서 그 중간에 3년 동안 휴직을 해요. 그 중간에 3년 휴직을 하는데 그때 병산성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충효당은 유성룡이 은퇴하고 돌아와서 한 10년 정도 저술 활동을 하다가 죽어요. 그 죽은 다음에 만든 거예요. 징비록은 은퇴하고 쓴 거예요. 그렇고 물론 이제 은퇴의 배경은 강제 은퇴였어요. 강제 은퇴였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그 틀에서 밀린 거지. 그리고 여기가 그 충유당 마루. 아, 일로 보여줘야 되나 그냥? 충유당 마루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 자손들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요. 그 이제 안동이 진짜 그 조선시대 그 양반들의 종갓집이 많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 이제
진짜 그 양반들의 그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 별로 못 봐요. 명절 때는 입어. 명절 때 이제 그 방송용으로 입는 것 같아. 평소에도 입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힘들겠죠. 뭐 어쨌든 자 그렇게 찍고요. 그래서 이 충효당에 들어갔고 이것도 있어요. 응. 정자도 있어. 그래서 근데 여기는 안타깝게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올라갔었으면 가서 뭐 시안수 짓는 뭐 그런 사진이라도 찍었겠지. 그랬고요. 그리고 나루터가 있어요. 이 나루터가요. 이 나루터 연락처가 공개돼 있잖아요. 연락처가 공개돼 있는 이유가요. 이 나루터에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그 부경대를 건너갈 수 있고 부용대를 건너갈 수 있거든요. 강 건너편에. 그 이거 안내예요. 부용대 가는 나룻배를 타는 곳. 그 부용대에 올라가면 하일마을을 한눈에 볼수 있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배경이 어떠냐면 여기에요. 요산 위에가 부경대, 부용대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 하일마을이 한눈에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요, 낙동강이야. 그리고 이 하일마을 주변에요, 낙동강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서 이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배를 개인이 운영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배거든요. 그이 배를 이제 그 개인이 운영을 하는데 혹한기에는 운행 안 하나 봐요. 그 일단은 오늘은 얼음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얼어서 운행을 못했어요. 이제 낙동강에나 그 강이 얼어 있는 거는 진짜 낙동강은 처음 봤어. 내가 한강이 얼어 있는 걸 가끔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한강 얼었을 때 거기서 스케이트 타는 일도 있었잖아요. 위험하죠, 근데. 강이 깊어서 안 돼. 한강은 그 물론 여기 낙동강은 그 뭐냐 사람 손이 별로 안간 강이에요. 요구강은. 그래서 한요 정도 규모의 배가 뜨는 거지. 한강이었어 봐. 한강이면요 그 유람선 수준의 배가 뜰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강 그 개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수심을 아예 깊게 파버렸거든. 그래서 이 나루터 전경 이래요. 전반적으로 요 앞에 그냥 그 흙이 좀 많고요. 그 둔치가 꽤 크게 있어요. 둔치가 있고 진짜 그 마을 주변으로 강이 한 바퀴 삥 돌아요. 그래서 하회야. 그래서 하회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하여간 이 들어갈 순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회마을 관련 비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입구 비석이에요. 여기가 이제 입구 비석인데, 그 입구 비석에서 이렇게 마을 쳐다보면 한이 정도 사진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사진을 하나를 이제 보여주자면, 요 사진이에요. 이렇게 비석이 있어요. 근데 제일 가운데에 있는 거는 그 아마 여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돼 있다는 그 하회 마을이고, 이 왼쪽에 약간 그각 잡힌 돌 있잖아요. 그거는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세웠던 그 비석이에요. 거꾸로. 그리고 이제 그 하회 장터에는 여기 세계 탈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탈박물관은요, 1월까지는 그 마을하고 입장료와 그 입장료를 따로 받아요. 주차요금도 따로 받고 있는데, 2월부터는요, 마을 주차요금, 그리고 이 탈박물관 입장료가 통합이 돼요. 그래서 마을 입장료가 원래 3,000원인데 2월부터 5,000원으로 올라가요. 대신에 마을 입장권을 끊을 경우 이활그 탈박물관의 입장권을 따로 끊을 필요는 없어요. 통합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차요금은 따로 안 받아요. 그렇게 바뀌고요. 도는 게 아니지. 마을 입장료가 3,000원이고 이게 그 탈박물관이 한천 몇백 원 나가요. 그리고 원래 주차요금이 소형차 2,000원에 대형차 4,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주차요금 따로 받는 거 없애고, 그리고 이거 탈박물관 입장료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이제 마을 통합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원래 그주 뭐냐 주차요금 받는 그 요금소가 있는데요. 아, 바티칸 입장료 2만 원. 그리고 여기 하회마을 엄청 커요. 그 도는데 꽤 시간 걸려요. 그래서 5천 원 내고 진짜 요 주변 그 부대시설 구경까지 쫙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휴일에 가면요, 휴일 낮 2시에는요 그 탈춤 공연도 해요. 탈춤 공연까지 본다고 생각하면 그 본전 뽑는 거지. 응. 물론 공연을 봤을 경우 그런 거고요. 하여간 이제 그렇게 갔어요.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리고 이스터에그 길고양이가 있었어. 여기에 길고양이가 있어가지고 같이 갔던 애는 되게 사진을 좀 많이 찍었어. 길고양이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또 이제 카메라 갖고 온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 그래가지고 나도 좀막 찍어주고 그랬는데, 사진은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이제 우리의 계획은 하회마을 찍고 그 근처에 병산서원 갈수 있으면 병산서원도 찍으려고 했는데, 병산서원은요 그 하회마을을 가는 버스가 하루 세 번밖에 안 들러요. 하루에 세 번밖에 안 들르는 그 차. 그렇구요. 그래서 일단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타이밍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동의 도산서원이요, 너무 그 방향이 달랐어요. 거기를 못간 이유가, 이 하회마을은 그 안동구 시가지 기준으로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동을 그 동서로 가로지르는 그 갈라놓는 그 기준이 그 중앙고속도로거든요. 그 고속도로 기준으로
그 동쪽이 구시가지고 진짜 안동역 있는 데가 완전 구시가지예요. 근데 이제 올해 중에 안동역은요, 이제 안동 터미널이 그 구시가지 외곽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터미널 옆에 그 이제 그 구시 이제 새로운 터미널 옆에 지금 안동역을 새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 중앙선 복선 전철화 그 사업이라서 아마 이제 올해 안동역이 이전할 거예요. 새롭게. 그렇게 되면 지금 영주까지만 운행하는 ITX 새마을이 안동까지 오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하회마을은요, 오히려 그 도청 신도시하고 가까워요. 그 경북도청이 안동시하고 예천군에 그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더 가깝고요. 근데 이제 도산면은요, 그 안동 구시가지에서 동북쪽으로 좀 훨씬 올라가야 돼요. 그 안동댐 있는 쪽으로 훨씬 올라가야 돼. 좀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근데 그 도산서원 가는 버스도 하루에 한세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았어. 왜냐면 그 자가용을 갖고 간게 아니고, 걔는 인천에서 출발하고 나는 동서울에서 출발하고 그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나그 진짜 새벽같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아까 집에 온 거예요. 그안 자고 왔지. 그래서 자고 올 수가 없었지. 왜냐면 숙박까지 하게 되면요, 각자 방 하나씩 끊어야 돼. 엄청 비싸. 그러니까 각자 방 하나씩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싸고, 그 뭐냐, 하여간 그래서 인천 터미널하고 동서울 터미널. 근데 인천 쪽이 너무 차가 없어요. 그 차는 동서울 쪽이 제일 많아요. 이쪽은 동서울 터미널이 차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경부선 쪽도 차가 좀 많아요. 그 강남 경부선 쪽이 그 이제 그 가는 차가 많은 이유는 이제 그 영동고속도로도 주말에 한정해서 그 신갈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까지가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있거든요. 영동고속도로가. 그래서 이제 나랑 걔랑 걔가 이제 그 인천이나 부천 가는 걸로 너무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안했어요. 그냥 너도 그냥 강남으로 들렀다 가 해가지고, 그쪽이 차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이제 강남까지 그 이제 고속버스 타고 왔는데, 보통은 안동에서 가면요, 그러니까 동서울 기준으로는 중부고속도로를 타요. 중부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를 타요. 그리고 그 거기서부터 중앙고속도로를 타요. 그런데 강남 터미널은 약간 노선이 복잡해요. 그 제천까지 온 다음에 그 평택 삼척고속도로를 바꿔요. 그래서 충주로 가. 그리고 충주에서 다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더라고. 거기서 그렇게 탄 다음에 거기서 여주분기점에서, 그러니까 북여주까지 안 가요. 북여주에서 광주원주고속도로를 만나는데 글로 안 가고, 그 여주분기점에서 그 영동고속도로를 타면 거기부터 버스 전용차로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갈분기점까지 타고 그 뭐냐, 그 거기서부터 타고 그 뭐냐, 이제 그 신갈분기점부터
그 강남까지가 버스 정차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 터미널 그 강남 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들은요, 일부러 그 버스 전용 차로를 많이 타는 노선 쪽을 타요. 그래서 그 상주 가는 노선들은요, 상주 가는 노선들은 이게 의도적으로 청주까지 경부고속도로를 타요. 상주 가는 차들은 그렇고. 약간 그렇게 전략적으로 다니더라고. 그 영주는 못 갔는데, 이제 영주를 못간 이유가 그래서 차 문제 때문이에요. 이제 그 소수성원하고 그 선비촌은요, 서로 붙어 있어가지고 입장권 한번 끊으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6시에 입장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동 터미널로 다시 돌아온 시간이 한 3시 2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수성원은 물 건너갔어. 그래서 어차피 그 소수성원이 부석사를 가는 길목에 있었으니까 그럼 부석사라도 한번 뽑아볼까 했는데, 부석사는 거기는 그 속세의 시계를 돌리는 게 아니고 자연의 시계를 돌려요. 그래서 그 원래 그 사찰들의 그 일반인들 관광객들의 입장 시간은 그 해돋이 시각부터 해넘이 시각까지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해넘이가 한 5시 40분이더라고. 그래서 결국 그 시간도 못 맞출 것 같았어. 그래서 결국 영주는 포기를 했어요. 그냥 안동에서 바로 그냥 예상보다 빨리 서울에 와버렸어. 그래서 나는 그 영화 1987도 그냥 보고 와버렸어요. 거기서 아니 거긴 아니고 신촌 와서 영화 1987을 보고 왔어요. 그 내가 태어난 연도에 그 영화는 봐야지. 그 이한열 열사의 그 배역을 강동원 씨를 해놓았던 게그 신의 한 수더라. 강동원 씨가 그 이한열 열사 역할을 맡으니까 그 강동원 씨가 처음에 얼굴 가리고 있다가 얼굴을 샥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사람 관객들이 다 웅성웅성거려. 어? 강동원이다, 강동원이다 하면서 미치겠더라고. 다행스러웠던 거는 그쪽에 이제 그 여자 배우가 김태리 씨가 나와요. 그 아가씨 나왔던 그 아가씨 나올 때그 신인 배우였던 그 김태리 씨 있잖아요. 그 김태리 씨가 연기를 좀잘 하던데 아가씨 때보단 이쁘게 나오더라고. 왜냐면 아가씨 때는 배역이 한여였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는 대학생이 신입생으로 나오니까, 20살 신입생으로 나오니까 풋풋하게 나오지. 그래서 다행히 여자 사람들이 강동원 씨를 보니까 어 그래 나는 김태리 씨 볼게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일단 볼만했고, 그 1987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냐면 아나 이거 잠깐만 그